그런 식으로 공간은 조금 덜 차지하면서 되게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스타워즈의 각 장면의 명장면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플레이 기크스 타임. 황제의 아련실이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제품인데요. 요거 이제 그 스타워즈의 데스스타라는 큰 동그란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의 내부에 있는 요 황제, 팔파틴 황제의 방에서 그 루크 스카이워커랑 다스베이더랑 그 팔파틴이 딱 3인 조우하는 그 시리즈에서의 명장면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디오라마식의 제품입니다. 플레이 기크스 타임. 자, 이렇게 제품이 완성이 됐고요. 제품은 807피스고, 이게 상당히 조립하는데 손맛도 괜찮고, 뭐 빌드법, 창 이렇게 데스스타의 동그란 뒤에 유리창 이렇게 돔이 있는 부분도 깊이감 있게 조립할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군 자체를 먼저 추천을 좀 어떤 분들에게 드리고 싶냐면, 나는 스타워즈를 모으고 싶은데, 레고는 솔직히 스타워즈가 엄청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전종 수집 이런 거 이제는 솔직히 늦었어요. 그리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돈도 이게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깨질 뿐더러 공간의 압박도 엄청납니다. 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UCS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큰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워즈는 모으고 싶은데 지금은 뭔가 늦은 것 같고 전종을 모으긴 힘들다 싶은 분들에게는 딱이 디오라마 시리즈가 스타워즈의 되게 각 에피소드에서 핵심적인 그런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명장면을 딱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시리즈로 한 대충 거의 한 요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제품이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간은 조금 덜 차지하면서 되게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스타워즈의 각 장면의 명장면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저도 저번에 그 디오라마 3개는 제가 빌려서 리뷰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할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는 소장용으로 다시 좀 살까 생각 중이에요. 상당히 구성이 알찹니다. 일단 거의 뭐 스타워즈의 그냥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는 이 루크 스카이워커와 아나킨 스카이워커, 사실상 부자였던 I'm your father라는 엄청난 그 명대사가 탄생했던 그두 부자가 들어있고, 그리고 모든 악의 추억. 되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좋은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온 은하계의 악의 축이었던 이 팔파틴 황제가 이렇게 조우하는 장면을 재현을 하고 있어요. 요 시리즈는 항상 여기 붙어 있습니다. 40주년 리턴 오브 더 제다이. 그래서 레고 40주년, 스타워즈 40주년이라는 요 명판도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 기크스 타임. 얘는 뭐 크게 갖고 놀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몇 가지 기믹 있는 거 살펴보면 여기 발판을 살짝 들어주면 뭐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요런 투명한 브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팰퍼틴 황제가 루크 스카이워커한테 이렇게 포스로 확 쏘면서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이렇게 포스를 쏙 쏘게 돼 있고 루크 스카이워커는 여기서 이렇게 막 포스를 맞고 다스베이더가 지켜보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재현을 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앞면보다는 또 이렇게 뒷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뒷면 자체가 포인트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입체감이 있게 뒤로 확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 깊이감도 느낄 수 있다. 이 작은 이 조그만 판에 거의 이게 한뭐한 24개, 16개 정도에 되는 그런 브릭판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런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입체감이라든지 또 여기서도 요 반원 형태의 요 아치에서도 입체감이 좀 느껴지고요. 약간 진짜 좀 센스 있게
이런 거 이렇게 자리 크게 차지 안 하면서 이렇게 DP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하단부의 베이스도 상당히 블랙 플랫한 브릭으로 이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뭐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을 하나 굳이 잡자면 가격이 이게 149,900원인가 그런데, 아 가격이 결코 싸진 않습니다. 좀 솔직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아요. 요거 이만한 크기에 뭐 800피스면 솔직히 한 10만원대 뭐 9만원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조금 센 게 좀.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스타워즈 735의 황제의 아련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제품 저는 별 5개, 4개 반 정도 주고 싶고요. 반점을 깎은 거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감이 있다. 그래서 4개 반을 주고 싶고, 스타워즈를 컴팩트하게 소장하고 싶은 분에게는 필수 구매품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